양배추 반 개 필요합니다. 중간 부분, 심지 부분은 썰어줍니다. 양배추를 사이사이 물을 끼얹고 숨이 죽을 정도로 데쳐줍니다. 한장 한장 떨어지면 건져내고 데친 양배추 반으로 이렇게 심지가 두꺼운 부분은 좀 잘라줍니다. 이쪽도 다 썰었습니다. 만두 빚기 좋은 크기. 만두 속에 들어갈 야채 썰어줍니다. 고추 반줌 송송 썰어줍니다. 양파 반 개 썰어줍니다. 청양고추 두 개. 청양고추 두 개도 다져줍니다. 두부 반모 면보에 넣고 물기를 꼭 짜줍니다. 두부도 넣고 여기에 소고기 다진 거 160g 넣었습니다. 마늘 반 스푼 들어갑니다. 굴소스 반 스푼 들어갑니다. 진간장 한 스푼 들어갑니다. 참기름 한 스푼 들어갑니다. 계란 두 개 들어갑니다. 여기에 후추 톡톡톡. 양념장을 다 만들었습니다. 이제 구워봅니다. 올리브 오일 넣고 중약불에서 서서히 중약불에서
또 곰담고 익혀줍니다. 앞뒤 뒤집어 가면서 고기가 익을 때까지 익혀줍니다. 구웠습니다. 양배추 만두 다이어트 음식이면서 속도 편안하게 해주고 양배추가 위 안 좋은데 딱 좋잖아요. 해서 속 편안하게 해주면서 든든하게 해주는 단백질 두부도 들어갔고 소고기도 들어갔습니다. 속 편하면서 든든하면서 다이어트 식품 양배추 만두 만들어 보았습니다. 영상을 마무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